14일 장중거래 짧게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른 3,172. 개인과 외인은 매수 중이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 중입니다. 1,082억 원. 연기금 오늘도 또 셀트럼 팔겠네요. 코스닥은 3.75포인트 상승한 1,014. 개인만 매수 중이고 외인과 기관은 각각 344억 원, 208억 원 매도 중입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1,000원에서 500원 하락 중이고요. 매도 상위는 NH투자, 신한투자,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삼성. 어제 장중에 신한투자가 좀 사서 이거 언제 패대기 칠까 걱정을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패대기를 치고 있군요. 신한투자는 직원 차명계좌로 9년 동안 하는 것도 참못 잡아내고 어제 사갖고 오늘 팔아 제끼고 피곤한 회사입니다. 오늘따라 NH투자가 또 많이 파네요. 매수 상위에는 한국증권, NH투자, 삼성.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21선, 5일선, 60일선 다 응집돼 있고요. 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가가 31만 7천 원이었으니까는 31만 7천 원 위에서 끝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볼게요. FN 투데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코로나19 종식 수순. 영국 고위 방역 책임자, 코로나는 독감으로 대우해야. 이 코로나를 지금 종식시킬 수 없다는 영국 고위 방역 책임자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감으로 대우하게 되면 타미플루처럼 치료제가 상시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코로나 책임자 6월 21일 모든 규제 완전 해제하고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락다운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전문가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요. 영국에서 독감으로 매년 평균 7천에서 9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우리가 사회를 폐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대가로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재차 록다운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위생관리와 백신 접종은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영국이 6월 21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은 일대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이황재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학자들이 코로나 백신의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는 잘안 알려졌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독감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네요. 서울대 이황재 교수. 또 어떤 얘기를 했나 보면 코로나는 독감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 여러분, 이 치료제, 저는 셀트리온이 상시 구비약처럼 국가에서 전략제로 치료제로 확보를 할것 같아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